이렇게 방송 콘텐츠를 잡아가지고 적절하게 이용을 해먹어야지, 나도.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 주식장 끝나고 우연? 타이밍이 기가 막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빅텍은 알고 있었나? 대상은 요지경. 재밌지? 나도 호재를 써먹어야지. 아주 전곡을 딱 찔러가지고 이슈를 제공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접속률이 그냥 한 몇십만 되는데, 이제 유튜브 시작해서. 대상은 요지경이야. 빅테크는 알고 있다니까. 우리 뭐 예전에 뭐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개미들 피눈물을 이제 다 빨아먹는 고열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 몇푼 먹고 빠지고 몇푼 먹고 빠지고 그러다가 한 방에 뒤지는 날이 다가온다. 자, 주식시장에 이런 사건이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에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양심이라는 게. 그런데, 국민들이 저런 거에 속고 있다는 거지, 여전히. 그지? 여전히 속고 있다는 거야. 저건 누가 끌고 올라가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작전주라고. 여기 보면 동영상에 자, 빅텍 주식 상담 답변 테마 주고 작전주다. 작전이 낀 종목이다. 3일 전에 189개. 그래도 많이 클릭됐네. 개미들이 이제 피눈물 흘리는 날이 다가올 텐데. 그렇지, 이제 이러다가 이제 또 폭파당한다. 야, 다른 사람들은 저기 뭐야, 다른 사람들은 그 노란 딱지 붙지만 나는 폭파돼. 한번 폭파됐잖아. 아예 계정이 사라졌잖아. 아예 어떤 놈의 사주를 받아서 탄압을 받아가지고 폭파됐잖아. 나는 이미 2년 전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유튜브 계정이 폭파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조동아리 닦고 살아야 돼. 또 폭파당하면 안 되니까 그냥 두둥아리 닥치고 살아야지. 그때 폭파시킨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지. 큰손이는 알고 있어. 차관성의 유튜브 계정을 폭파시킨 놈이 누군가.